자, 사건 그건 이렇습니다. 한강에서 실종됐다가 숨진 채 발견된 손정민 씨의 직접 사인은 익사로 결론이 났습니다. 부검을 통해서요. 자,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이제 마지막 목격된 시점 당일 새벽 3시 38분부터 새벽 4시 20분까지 약 40분간의 그 손 씨의 동선 여전히 풀어야 할 수수께끼입니다. 자, 박성배 변호사 그리고 승재현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연구위원과 함께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자, 승재현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예, 박성배 변호사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예, 자, 부검 결과 좀 내용 좀 보셨죠? 네네. 뭐 특이한 네. 점이 있었습니까? 먼저 승재현 의원님 보시기에. 뭐 기본적으로 저희들이 부검 보고서 안에 있는 내용을 정확하게 이제 보지는 못했는데, 예. 첫 번째 부검 보고서에서는 이제 익사라는 과실을 이제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예. 저번 시간에도 말씀을 올렸는 바와 같이 한강 공원 내에서 이제 사망을 하고 그 다음 단계에서 사체 은닉이나 유기를 위한 행위로 이제 한강에 빠뜨린 것은 아니다. 라는 예, 예. 거기 때문에 예. 한강 공원 내에서의 어떤 사망 사실은 아니고 이제 결국 그 한강 안에서 이제 빠져서 익사를 하게 됐는데요. 예. 이런 경우에 있어서는 이제 기본적으로 다시 더 복잡한 사건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예. 첫 번째 이제 내인사, 즉 실족을 해서 사망을 했다라고도 볼 수 있는 것이고 또 뿐만 아니라 한강공원 바깥에서 안으로 손정민 씨를 밀어서 혹시나 사망을 시켰다면 예. 누가 그런 사람이 있다면 그건 이제 살인죄가 성립될 수 있는 것이고 그게 아니라 예. 그 과정 속에서 그냥 과실로 일어났다면 과실사도 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가능성은 다 열려있는 상황에서 수사를 다시 네. 원점에서부터 다시 시작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예,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박승배 변호사께서는 이번 부검 결과 어떤 의미가 있다고 보십니까? 익사로 추정되고 머리 두 개에서 좌열창은 사인으로 고려할 정도로 보기 어렵다는 부검 결과인데 예. 만약 머리 두 개에서 좌열창이 사인이라는 부검 결과가 나왔다면 지금까지 시간대별 행적을 밝히기 위한 수사 과정의 일대 전환점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 익사로 추정되는 부검 결과가 나온 이상은 현재까지의 수사를 계속해서 지속할 수밖에 없습니다. 다만 물에 들어간 이유가 무엇인지 단순 실족사인지 의도한 것이든 의도하지 않은 것이든 일정한 외력에 의한 작용이 있었던 것인지 예, 예. 계속해서 밝혀 나가야 되겠죠. 예. 이번에 그 익사로 이제 추정하는 그 근거는요. 아무래도 이제 그 부검 과정에서 폐에 들어가 있는 물의 양을 가지고 판단을 했겠죠. 네네. 뭐 기본적으로 예, 승준 위원님. 예. 네네. 뭐 저 박성배 변호사님도 뭐 잘 아시겠지만 뭐 저보다 예. 훨씬 더 잘 아시겠지만 첫 번째 이제 폐에 들어간 물의 양뿐만 아니라 예. 이제 한강에서 이제 살고 있는 미세 프랑크톤 이런 것들이 예, 예. 있어요. 그래서 예, 예. 그런 뜻하고 동일한 프랑크톤인지 아닌지 네, 예, 그리고 예. 이제 어느 정도의 이제 그 허파과리라고 이야기를 하죠. 허판에 있는 예. 거기서 어느 정도의 어떤 그 익사의 흔적이 발견됐는지 다 확인했을 것이고 제가 제일 처음에 말씀을 올렸던 부검 종합 보고서를 제가 못 봤다고 말씀을 예, 예. 드렸는 이유가 예. 지금 이제 변호사님이 말씀 주신 바와 같이 머리에서 난 상처는 예. 분명히 사인은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예. 제가 어제 저녁에도 정말 마음이 좀 불편하고 답답해서 저녁 시간에 반포 그 사고 현장을 한번 가봤는데요. 예. 그게 어떤가 하면 그 정민 씨, 그 고 손정민 씨하고 친구 A 씨가 이제 돗자리를 놓고 있는 장소부터 예. 이제 그 아침에 뭐 4시 20분경이라고 하는데 뭐 한 28분경 정도 되는 것 같은데요. 예. 거기까지 제 보폭으로 가니까 한 26 정도 보폭이고 예. 뛰어가 보니까 한 4초 정도 예. 걸리더라고요. 예. 문제는 예. 여기서 그 산빛 그러니까 그 뭐 풀숲 그러니까 공원 내와 그다음에 한강변 사이에 예. 풀숲이 좀 있고 예. 그 풀숲 밑에 보면 돌무덤이 있어요. 아, 그래요. 돌무덤이 예. 있기 때문에 네. 그 돌무덤을 거쳐서 실족사가 됐건 방금 변호사님 말씀 주셨던 외부에 의한 어떤 힘에 의해서 물에 들어갔던 네. 그 손정민 씨의 그 사체에는 분명히 일정 부분 저는 이렇게 그 상처가 있어야 될 듯한 느낌이 들더라고요. 아, 왜냐하면 예, 예.
굴러떨어지든 밀어떨어지든 예. 그 돌무덤에 분명히 몸이 부딪혔을 건데 예. 그래서 뭐 나중에도 뭐 저 손정민 아버님한테도 좀 여쭤보고 싶은 게 예. 과연 그 손정민 씨가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그 몸에 어느 정도 상처가 있었는지 아, 예. 그러니까 사람이 직접적으로 그냥 돌무덤에 무너졌으면 넘어졌으면 뒷면이 됐건 앞면이 됐건 옆면이 됐건 분명히 상처가 나올 수밖에 없는 곳이더라고요. 예, 그게 예, 자연스럽단 예, 말씀이지 않습니까? 상처가 예, 예, 있는 거가 오히려. 예. 그렇죠. 예. 그래서 분명히 국과수에서는 제가 다 찾아봤는데 예. 이 머리에 그 난 상처 이외에 다른 외인사의 그 어떤 흔적은 없다라는 뉘앙스인 것 같아요. 그럼 그게 오히려 더 이상하다 이런 말씀이시죠? 그렇죠. 그게 예. 만약에 직각으로 사람이 떨어질 수 있는 장소가 아닌데 예. 과연 그 돌무덤에서 넘어졌건 그러면 저는 다리가 분명히 돌무덤 사이에 끼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예. 그러면 그냥 저는 정말 제 생각입니다. 제가 예. 가본 현장을 본 제 느낌상 그 부분에 있는 상처가 전혀 없었다. 있었는지 없었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종합 보고서를 조금 상세하게 좀 이야기를 해 주셨으면 좀 뭐 국과수에도 이야기를 해 주셨으면 하고 예. 손정민 씨 아버님도 당신 아들의 문제인 거잖아요. 예. 그래서 좀 그 부분을 조금 이렇게 면밀히 좀 살펴보셨으면 어떨까라는 생각합니다. 박선배 변호사님 생각 어떠십니까? 이 상처 관련해서요? 상처 관련해서는 예. 국과수 부검 결과가 더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예. 제가 쉽사리 언급하기는 현재로서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예,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그 이제 마신 술의 양이 지금 9병이라고 하죠? 네네. 이것하고 그다음에 이제 그 목격자 얘기가 또 뭐 구토가 있었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러면 네. 이제 술을 많이 마셨다. 그러면 구토를 했다. 그렇다면 이제 뭐 토사물을 씻기 위해서 뭐 강가로 갔다 이런 유추를 할 수 있을 텐데 이게 또 어떤 이 손정민 씨의 죽음과 어떤 관련성이 있을 수 있을까요? 이 부분에서? 일단 경찰 발표 내용에 따르면 예. 당시 두 사람이 소주 두 병, 소주 팩트 두 병, 청주 두 병, 막걸리 세 병을 예. 샀다고 하고 예. 그렇지만 샀다고 다 마셨다는 의미는 아니라고 설명하고 예.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리고 국과수 부검 결과에 이 손 씨의 혈중 알코올 농도 내용도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예. 이 목격자들에 따르면 친구 A 씨가 여러 차례 한강 쪽으로 가서 구토를 했다는 진술을 하고 있습니다. 예. 예. 만약 손 씨도 구토를 했다면 이 토사물을 씻기 위해서 한강으로 갔다 한강물을 씻는 용도로 사용한다는 것 언뜻 납득은 되진 않는데 예. 다만 예. 구토를 하는 과정에서 사람이 본능적으로 다른 사람들 눈에 띄지 않기 위해서 사람이 거의 없는 장소, 즉 예. 한강 안쪽으로 가면 갈수록, 즉 한강변 안쪽으로 가면 갈수록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예. 그곳으로 다급하게 다가가서 구토를 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즉 예. 구토를 하는 과정에서 일정한 사고가 발생했을 가능성도 있고 그리고 두 사람이 마신 것으로 추정되는 술의 양을 볼 때 지금까지 친구 A씨의 진술을 술을 많이 마셔서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진술과 일부 부합하는 정황도 발견되기도 합니다. 네. 단언적으로 친구 A씨의 진술이 사실이다, 사실이 아니다라고 언급할 수는 없겠지만 전반적인 조사 과정에서 친구 A씨 진술의 의문점을 드러내는 대목도 있고 네. 오히려 친구 A씨의 진술에 부합하는 정황도 일부씩 드러나고 있는 상황이라고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요. 이제 그러면 이제 그 목격자들의 진술을 봤을 때 이제 새벽 3시 38분까지는 이제 뭐 그 같이 있었고 근데 4시 20분에 보니까 혼자였다 A 씨가 그럼 네. 결국은 이제 이 약 40분간의 이 그 이 행적 조사가 이제 핵심이 되지 않겠습니까 앞으로 수사에 네네 맞습니다 예. 그리고 저 청취자 여러분께 꼭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예. 그 손정민 씨가 쓰러져 있는 사진. 아, 예, 예. 는, 예, 네네. 예, 예. 그거는 2시 10분에서 2시 50분 사이에 찍혀 있는 그 사진이고, 예. 그 이후에 목격자들의 일관된 진술은 3시 37분 오전, 예. 그때는 손정민 씨가, 앉아 있었다라는 진술이 나와요. 오히려 그래서, 손정민 씨가 앉아 있었다. 예,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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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A 씨는 전화하고 있는 모습이 보였기 때문에, 예, 예. 혹시 시청자들께서 그 사진을 보시고 굉장히 많은 이야기들을 하시더라고요. 예. 그래서 그때는 쓰러져 있었지만 그 이후에 분명히 정민 씨가 앉아 있었다라는 진술이 일관되게 나오기 때문에 예. 그 37분까지는 분명히 정민 씨가 살아있는 모습이 네. 분명히 이제 예. 확인되었고 그다음 단계에서 이제 42분 내지 48분의 공백 시간이 나오는데요. 예. 아침에 그 A 씨가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한강공원 바깥에서 한강과 사이에 있는 풀숲
네. 근처에서 경사면에서 다리를 한강 쪽으로 머리를 공원 쪽으로 해서 이제 자고 있는 모습을 예. 진행하는 목격자가 보고 예, 깨웠다고 아 이거 위험하다. 예. 위험해서 깨우고 깨웠다. 그리고 그게 한 28분 정도 되는데 33분 정도에 이제 토끼굴을 이제 지나 나오는 모습을 봤다. 네네. 이런 이야기가 나오기 때문에 경찰에서는 자동차도 133대에서 154대로 이제 더 많은 자동차 예, 숫자로 확보했을 뿐만 아니라 예, 블랙박스를 예. 확보했을 뿐만 아니라 예. 경찰 측 쪽에서는 유의미한 진술 혹은 영상 이걸 예. 초단위로 분석할 필요가 있는 영상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 예. 그래서 뭐 저희들이야 그 영상물을 모르기 때문에 단언하게 말씀드리는 건 참 조심스럽지만 다시 여기에서 좋은 유의미한 결과가 나와서 그 42분에서 48분 사이에 그 A씨와 특히 우리 정민씨가 어떻게 움직였는 동선이 조금 확인이 된다면 조금 더 이 사건이 사건인지 여전히 사고사인지에 대한 확인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그 부분이 좀 드러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박성혜 변호사님, 이제 뭐 네네. 유의미한 제보 이거 확인 중이다. 방금 이제 네. 승윤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이 유의미한 제보라는 거 이거 어떤 방향으로 우리가 좀 추측할 수 있을까요? 일단은 그 행적이 발견되지 않는 시간이 3시 38분부터 4시 20분까지죠. 그런데 예, 예. 4시 20분에 예. 발견된 정황은 A씨 혼자서 이 한강공원 잔디밭과 한강 사이의 공간 경사면에 가방을 맨 채로 누워 있었다는 겁니다. 예, 예. 여기엔 돌무더기가 많이 존재하고 있거든요. 예, 예. 상당히 위험해 보여서 목격자가 A씨를 깨웠고 이동하는 모습까지 확인을 했다고 해요. 예. 그러면 3시 30분까지는 두 사람이 함께 있었다는 목격자들이 존재하고 4시 20분에는 친구 A씨만 상당히 위험한 자세로 특히 그 자세가 예. A씨가 발은 한강 쪽으로 향해 있고 머리는 잔디 방향으로 향해 있었다는 겁니다. 예. 상당히 위험한 자세로 혼자서 누워 있었다는 것인데 예. 어떤 과정에서 약 40분 만에 10m쯤 떨어진 장소에 친구 A씨만 발견되었는가 그 경위에 관해 설명해 줄 수 있는 진술이 있다면 상당히 유의미한 진술이 되겠죠. 예. 계속해서 제보들이 접수되고 있는데 그 제보들은 사건 시간대별로 비는 시간에 대한 진술이 될 수도 있고 예. 특별히 두 사람이 분리되는 과정에 관한 유의미한 진술이 될 수도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경찰이 그 내용을 밝히지 못한다는 입장인데 예. 관련 CCTV와 블랙박스 영상 작업, 즉 포렌식 작업이 상당히 진행 중이고 분석에도 어느 정도 시간이 걸립니다. 거기에 네. 두 사람이 분리되는 과정에 상당히 의미가 있는 진술이 확보되었을 가능성도 높아 보입니다. 예. 승현님도 이 부분 관련해서 예. 뭐 저는 기본적으로 뭐 박성배 변호사님 말씀이 가장 합리적인 지금 설명이다라고 예.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특히 분리되는 저도 똑같은 생각을 예. 예, 똑같은 예. 생각을 합니다. 사실 예. 이게 그 좀 저 정민 아버님한테는 약간 죄송스럽고 아주 제가 정확하게 모르는 어떤 상황이라서 좀 조심스럽지만 사실 A 씨가 어떤 범죄와 관련 있는 상황이었다면. 4시 20분에 그런 상황으로 발견되기는 조금 어려운 듯한 느낌은 있어요, 분명히. 예, 예.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을 조금 저희들이 살펴봐야 되는 것이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우리는 42분에서 48분에 그 동선을 확인해야 되지만, 예. 분명히 그 사이 일정 영역에서 A씨와 우리 정민 군이 헤어지는 모습이 나올 수도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예. 그 부분들에 대해서 경찰이 조금 더 찾아줬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분명히 국민들께서는 이 시간이 굉장히 촘촘하게 재구성이 되어야 이 사건에 대한 의구심을 거둘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예. 좀 지난하고 또 굉장히 이렇게 더딘 어떤 과정이겠지만 좀 이렇게 국민들 모두가 납득될 수 있는 동선의 확인을 좀 최선을 다해서 해줬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지금 경찰에서요. 그 프로파일러 통해서 면담 조사를 했지 않습니까? 네, 네. 네. 그리고 그 최면을 걸어서 또 진술을 듣기도 했고요. 네. 이런 경우는 특히 이제 피의자한테는 이렇게 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면 네. 경찰이 아직까지도 A씨를 어떤 피의자였던 그런 틀로 보는 상황이 아니다. 이렇게 또 추측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아직까지 이 사건에서는 네. 누구도 피의자로 입건을 하지 않았습니다. 예, 그러니까 엄밀히 말하면 예. 이 사건은 수사가 아니라 내사 단계입니다. 내사 예. 단계임에도 불구하고 예. 상당히 많은 조사가 진행되고 있는데
이 친구 A씨의 경우에는 지난 12일에 2시간여에 걸쳐서 프로파일러 면담 조사를 실시했고 사전에 예. 친구 A씨도 동의를 한 상황이었죠. 예. 이전에 최면 수사를 진행한 바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최면 수사는 온전한 기억을 못하는 참고인을 상대로 이 잠재되어 있던 기억을 끌어내는 과정이거든요. 예. 그런데 이 최면 수사는 조사 대상자가 열린 마음으로 협조를 해줘야 합니다. 예. 그런데 이러저러한 사정으로 협조가 어려웠던 것 같고 그렇다면 술에 취해 기억을 하지 못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프로파일러 면담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라는 의문이 제기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프로파일러 면담은 진술 과정에서 비록 술에 취해서 당시 상황을 기억하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그 대상자의 성격과 행동 유형을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그 자체로도 예. 큰 의미가 있고 예. 또 경찰이 직접 묻고 답을 듣는 신문 과정이 아니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알고 있는 사실관계를 망설이지 않고 허심탄회하게 털어놓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아마 예.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좀 더 구체적인 진술을 확보하고 친구 A씨의 이 전반적인 성격과 행동 유형을 파악하기 위한 조치로서 프로파일링을 실시하지 않았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여기서 예, 예, 제가 한마디만 조금만 더 말씀을 보태드리면 예. 사실 지금 포렌식 과정에서 그날 아침에 그 A씨 부모님과 같이 다시 한강공원까지 오는 자동차 안에 있는 블랙박스도 예. 포렌식이 이제 완성되는 과정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예. 사실 그게 지워지지 않았다면 거기서 이야기하는 것도 굉장히 유의미한 이야기들이 분명히 올 거예요. 왜냐하면 A씨가 제일 먼저 만나서 다시 한강공원으로 오는 과정에 예. 있어서의 진술이기 때문에 사실 우리가 그런 것을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진술이라고 예. 이야기를 하거든요. 예. 그래서 그 부모와 A씨가 이야기했는 내용이 무엇이 들어있는지를 확인하고 또 그 당시에 A씨 노트북 그리고 지금 A씨 아버님의 휴대폰까지 예, 포렌식을 하고 있다고 하니까요. 예, 예. 그런 과정에서 과연 어떠한 내용이 좀 나오는지 그런 것들도 좀 유의미하게 살피고 저는 사실 조금 고민스러운 게 과연 A씨하고 우리 저 고성정민 씨하고의 관계 얼마만큼 친소 관계가 있는지도 네네. 조금 이렇게 면밀하게 조금 들여다봐야 되는 부분이 있다 이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좀 시간 좀 다 돼서요. 두 분한테 지금 다음에 타임 순서에서 저 이제 고 손정희 씨의 아버님 인터뷰 예정돼 있습니다. 그 혹시 궁금한 점 물어보고 싶은 점 있다면 말씀해 주십시오. 아까 이제 승희 의원께서는 그 상처가 얼마나 났었는지 네. 그걸 좀 궁금하셨는데 박 변호사님 혹시 있습니까? 현재 제기되고 있는 여러 의문점들 예. 사실 이런 합리적이고 또 유가족 입장에서는 충분히 제기할 수 있는 의문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런데 이 의문들은 사실 사후에 차분히 되짚어보니 예. 이러이러한 의문이 생긴다는 이성적인 판단을 거친 것으로 보여요. 아, 그보다는 예. 이 사건 직후에 이 아버님이 친구 A씨와 그 가족들을 대면했을 때, 즉 처음 만났을 때 그들의 표정과 행동 그리고 태도는 어떠했는지 당시 받은 인상과 느낌은 무엇이었는지를 여쭤봤으면 합니다. 아, 알겠습니다. 자, 오늘 두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지금까지 박성배 변호사 그리고 승재현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이었습니다.